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임선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천당 제약이고요. 코드 번호는 18349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4일 12시 4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오랜만에 뭐한 일주일에 한좀 됐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명과 삼천당 제약. 네. 어제 종가상 지지 라인을 지켜줬다. 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게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을 좀 터트리면서 살짝 오랜만에 뭐 일봉상 보게 되면은 큰 수치는 아닌데 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은 좀큰 수치로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근데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나 어제 조금 뉴스 그 뭐냐 유료 관련해서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식으로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 뉴스죠. 예. 10시 56분. 예. 수정이 되고 어제 오후 한장 마감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좀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제약사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고 임상기업 전액 지원을 받기로 했다. 신약 제조나 공급권과 매출의 일부 3천당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요. 현재 3천당 제약의 자체 개발 중인 먹는 인슐린 신약 임상시험에 투입되는 비용 2천억 원 전액을 해외 제약사로부터 이제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후에 매출의 일부를 내주는 조건이고 치료제 생산 공급권과 매출의 일부를 3천당 제약이 그대로 갖는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기술 수출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기술 수출, 그리고 뭐 이제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들보다 더 좋은 평가라고 이제, 더 좋은, 그 얘기를 듣고 있고요. 3천당 제약이 또 글로벌 제약사들과 먹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달 중 전염병 대응 혁신연합에 임상 비용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인석 삼천당 대학 대표는 3일 기자와 만나 중국의 인슐린 판매 1위 제약사와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해 먹는 인슐린 임상 일상을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천억 원에 달하는 중국 임상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그래서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전환하는 S-PES 기술을 그거죠. 네, 협업사. 네, 협업사. 조인트 벤처에 이전하고 단계별 마일스톤과 매출의 20%를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파트너사가 1,000억 원의 임상 비용을 대고 제품 공급과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S-PES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조금 많이 나왔던 얘기였죠. S-PES 플랫폼에 대해서. 그래서 주사제를 이제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제형 변경 이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삼천당 제약이 자체 보여주는 이 S-PES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블록버스터 뭐 예를 들자면 엠브레이라든지 이제 허셉틴, 레미케이드 이런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을 먹는 약으로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걸로 또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분명히 있었던 기업이었죠. 네. 그래서 약물 전달 과정에서 이제 나노캡슐화 또는 이제 복합체 형성을 이제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효소 분해를 통해서 단백질 흡수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존 경구제 개발 기술과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결과 정맥주사 또는 피하주사 제형보다 착용 기간이 빠르고 또 약효가 뭐 10배에서 100배가량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장점을 가졌다라는 게 설명이고, 네,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 먹는 인슐린은 위나 십이지장 등 위장관 상부에서부터 이제 흡수가 시작되지만 분해 효소로 인해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약물을 캡슐처럼 감상 덕분에 그대로 간 몸매까지 간다. 전 대표는 인슐린은 간에서 직접 작용하고 20% 이하의 전홍도 인슐린만 전신순환으로 온몸에 전달된다며 이제 췌장에서 자연 발생하는 인슐린과 같은 작용 기전에서 부작용이 적다라고 말을 했고 2천억 원 정도의 임상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과정에서 S-PES 기술을 철저히 검증받았다며 이제 2형 당뇨와 비만 치료제인 먹는 리라글루타이드에 대한 임상
계약도 동일한 회사와 비슷한 조건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코로나 백신은 3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하반기 임상 일상에 들어갈 계획이고 이미 글로벌 백신 개발 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먹는 약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 근데 이 글로벌 백신 개발 회사가 어디인지를 지금 좀 궁금한 상황이죠, 사실 지금. 네, 그래서 삼천당제약은 전 임상에서 준사제와 비슷한 수치의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고, 전 대표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면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확진자가 없는 많은 인도, 인도가 요즘에 난리죠. 난리도 아닌데 요즘에 미국 다음으로 인도가 확진자 수가 가장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가 무섭도록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인도 코로나 쪽이랑도 어떻게 보면은 좀 테마로 묶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좀 기대가 되네요. 예. 문제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다. 삼천당제약은 원료 공급사와 글로벌 제약사 등으로부터 약 3천억 원의 임상 비용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다. 그래서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고, 황방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뭐냐 셀트리온 쪽이 이제 임상 3상에 이제 IND 신청을 했고 거기서 이제 승인이 나왔죠. 네, 여기도 이제 개발 순항 중이고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보다 조금 더 빠른 상황인데, 삼천당제약은 앞서 일본 다케다그룹 계열사인 센주제약과 독점 판매권 및 공급 계약을 470억 원에 체결했고, 유럽 및 미국 지역 판권도 협상 중이다. 전반제 등 제네릭 24종에 대한 해외 매출도 올해부터 나온다. 전 대표는 내년 해외 시장에서만 매출 1878억 원에 영업이 1365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분명히 좀 중요한 위치에서 이런 게 나와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제 그래서 조금 오랜만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인순철 님이 또 반겨주시고, 네, 그래서 사실 반대 매매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했다. 네. 저도 똑같은 거 네이버 종토방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추적을 했죠. 잘안 나오길래. 네. 꼭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박스권 정도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지켜줄 자리는 또 지켜줬다. 이런 건 긍정적이죠. 여기를 박스권으로, 아 이제 하단이구나,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에는 뭐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두고 있고, 실제 여기를 간다라고 하면 또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만약에라도 시간이 뭐 그렇게 빨리 소요가 되지 않고 빠르게 이런 식으로 지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추세 반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서 좀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확실하게 여기 뚫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네. 아셨죠? 네, 6만 원대죠. 쉽진 않은데 한번 그런 구간을 돌파하는지 좀 지켜보게 될것 같고, 어제 수급이 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기관 투신 쪽에서 1만 주씩 거의 들어왔네요. 네. 근데 개인들이 진짜 많이 샀어요. 그 어제. 아, 어제, 어제, 어제. 어제 개인이 되게 많이 샀고. 네. 어떻게 보면 여기가 깨졌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는 손절 물량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약간 이런 흐름이죠. 약간 이런 흐름인데, 저항받을 자리에서는 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이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저항받을 자리에서는 좀 받고 있는 흐름이고,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런 구간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정도로 이제 판단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일단 하단 구간은 여러 차례 한 번, 두 번, 세번 지켜줬고, 네. 계속해서 좀 지켜주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송구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 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